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시작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네. 저희 2부가 시작되었네요. 네. 네. 반가워요. 어, 네. 영혼 담으셨나요? 아니요. 자, 너무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서. 제가 앞에 있는데 네. 선생님 얼굴이 너무 환해서 눈이 부시네요. 제가 그 비밀을 얘기해줬죠. 우리 아. 공유한 사이 아닙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봄살님 블로그에 왜? 왜? 저희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코너 넘어갈게요. 네. 아이 책책책.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 제가 매주 책을 소개하려고 봤더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골라오는 책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책이랑 관계가 멀지 않은 사람은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일단은 책을 많이 보는 거 예를 들어 뭐 블루래빗 아니면 이런 책 뭐 똘망똘망 뭐 있을까요? 뭐 되게 많잖아요. 뭐 돌잡이 돌잡이 시리즈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글쎄 저는 그런 유명한 시리즈의 책들이나 이런 것도 좋고 뭐 유명한 책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모두 책을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알려지면 좋을 책들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책들 이런 걸 고르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골라오는 책들이 제대로 맞을지 안 맞을지 되게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사실은 저 역시 성인 단행본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책에 대한 감은 쌤보단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림책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책을 좀 찾아봤어요.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분이 쓴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탐독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어떤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일까라는 부분을 서술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거를 저보다는 더 예쁘게 읽어주신 우리 류지원 쌤한테 좀 부탁을 해볼게요. 네. 아이가 어릴수록 무엇보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도록 만드는 그림책이다. 자꾸 생각나서 책장을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림책이다. 물론 집착이 강한 일부 아이들은 특정 주제에만 지나치게 탐닉하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감시관을 믿어도 좋다. 아이의 눈이 가고 손이 자주 가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다. 이 책에서 앞으로 다룰 그림책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내가 만났던 아이들 다수가 좋아했던 그림책들이다. 아직 그 이상의 선택 기준이 내게는 없다. 멋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도 사실은 제가 직접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고 들려주고 좋아했던 그런 책들을 자신 있게 소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은 선생님 뭐죠?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이 책 아시나요? 저는 봤죠. 얼마 전에 에디터님 통해서 조금 며칠 전에 봤죠. 네네. 책은 제목이 수박 수영장이에요. 수박 수영장. 네, 수박 수영장. 그래서 이 저자님이 안녕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시각 디자인 공부하셔 일러스트 작업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게 지금 이분의 그림을 보면 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세히 보면은 연필 밑그림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설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네요. 밑그림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재밌어서 골라서 지금까지 본 그림체랑 다른 그림책이라서 좋아서 사서 봤는데 애기가 좋아하는 편입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그림책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가 이게 음성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많이 읽어주는 것들이요. 뭐 다다다다다다닥 막 뛰어가는 소리 와 이렇게 철 썩썩 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읽어주고 있으면 같이 그걸 가지고 막 아기랑 막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이 주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여름이 되면 수박 수영장이 열리는 거예요.
와, 너무 상상력이 좋다. 진짜 대단하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 사다리를 놓고 수박 거기 윗까지 올라가서 씨를 뽑고 아이들이 다 같이 이제 튜브를 끼고 막 올라가고 다이빙을 하고 씨를 뽑아서 거기 앉아서 누워있고 막 그렇게 놀아요. 근데 어머머머. 중간에 제가 또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놀다 보면은 올해도 구름 장수가 와요. 구름 장수요? 예, 구름 장수가 구름 양상과 먹구름 샤워라고 해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먹구름 그림으로 그려진 데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구름 양상은 그늘을 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놀면서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이런 상상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편에 보면 구름 양산을 쓴 아이들은 여기 그늘이 져 있어요, 몸에다. 아, 파라솔 대신 네. 하얀 구름을 하는 거고. 네, 먹구름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아이들이 수박 수영장에서 놀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떠나서 마지막 알까지 떠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수박 수영장은 문을 닫습니다 하면서 낙엽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이렇게 끝나요. 그림이 굉장히 동양적이고 우리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림책이 만약에 지금 수박 넘어서 보이는 풍경이 네. 시골입니다. 우리 시골이죠. 우리나라 시골입니다. 이거는 네네. 외국 뭐 유럽 시골도 아니고 네. 일본 시골도 아닌 딱 우리나라 시골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상상력이 너무 좋고 이 수박의 그 수박 그럼 뭐죠? 과육을 가지고 놀이하는 게 이 상상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상상력도 너무 대단하고 재밌어요. 아이한테 읽어준 것도 재밌고 무엇보다 이게 실생활에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수박을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는 그림을 같이 보여주면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죠? 이 책을 보면 계속 수박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아. 겨울에는 아주 곤란해요. 힘든데. 그래서 수박 수영장이 문을 닫은 것처럼 수박 마트에도 문을 닫았다라고 제가 알려줍니다. 아무튼 거의 매일 밤 읽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조금 저는 처음에 보고 좀 놀랐던 이유가 너무 내용이 긴 것 같긴 해요.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은 네다섯 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딱 그럼 끝나는데 근데 글밥이 많진 않은데 그림 장면은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책대로 분할시키지 않잖아요. 애들 그림책은. 근데 이 책은 페이지가 좀 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은 많고 그걸 좀 이렇게 그나마 짧게 담으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51페이지예요. 네. 굉장히 긴데 되게 두구두구 그러니까 책 한 권이잖아요. 네. 시리즈가 아니라 한 권인데 두고두고 또 보고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새로워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알 같은 그런 작가가 의도한 부분들이 보여요. 처음엔 안 보였다가 그 다음엔 보여요.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미끄럼틀도 수박을 먹거나 그 껍데기.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껍데기로 미끄럼틀을 만들고 그 씨앗을 뽑고 그 안에 쏙 들어간 그런 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사우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장면도 그렇고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그러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 애기 생일 선물 그러니까 단행본이 아니라 전권이 아니라 하나라 이렇게 선물로 두고 저도 네네.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 안녕달 저자님의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두 권 내신 건가요? 네. 할머니의 여름휴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소라를 통해서 뭐 뜻밖의 여름휴가를 떠나는 그런 책인데 아직 못 샀어요. 네. 아니 이 안녕달님은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이런 거에 대한 정서가 좀 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물어볼까요, 나중에? 물어볼 네, 일이 있을까요? 기억하면... 창비 출판사인데 창비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딱 그 느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되게 네. 많은 정취와 시골의 풍경이 너무 잘 담겨져 있는 예쁜 책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책 한 권을 더 갖고 뭐죠? 왔어요. 제목이 사계절이라는 책이고 출판사가 키즈엠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가운데 부엉이가 이렇게 타공이 돼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책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작팀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만드네요 이 출판사는. 아무튼 그래서 부엉이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하는데 이게 사계절을 다 담고 있어요. 아. 처음에 눈이 꽁꽁 얼었다가 이제 눈을 끔뻑끔뻑 나무 안에서 이렇게 부엉이가 있다가 눈이 서서히 녹다가 이제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조금씩 어머. 이렇게 깨어나요. 그러고 또 새싹이 돋아요. 네. 그러고 아기 공과 다람쥐 여우들이 뛰어놀다가 네. 이런 식으로 계절을 여름 그렇게 또 가을 겨울까지 가는 사계절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 부엉이는 늘 그 나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나무 안에 부엉이만 아직 남아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라는 뭐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예.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보여줬을 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너무 좋아하고 지금 사계절을 다 그러니까 그 이 책으로 감성을 느낀 것 같아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돌베개 애들이 보기는 어려워요. 그림이 조금 어려워요. 돌쯤은 어려워요. 근데 한 두돌쯤? 두돌도 조금 처음 보면 뭐지 이러겠는데 보다 보면 한 6, 7세쯤 돼서 감성이 폭발할 때 보면 쌤 6, 7세는 너무해. 이거 지금 3, 4세 정도만 해도 볼 수 있어요. 아니, 3, 4세 아이들도 이렇게 감성이 풍부할까요? 그럼요. 너무 풍부해요. 저는 이걸 보고 저희 아이가 지금 3세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색감이 충분히 되게 보죠. 너무 예쁘죠. 풍부하고 예쁜데 아,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 책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네.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숲속의 모든 것이 꽁꽁 얼었어요. 아. 이렇게 부엉이만 나무 안에서 눈을 끔뻑끔뻑 밖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 책을 낭독한 파일이 있어요. 약간 세이펜처럼? 그렇게 또 비교를 하십니까?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R코드가 있어서 엄마가 읽어주기 너무 힘들 때는 틀어주면 지금은 또 그런 재미를 하더라고. 이게 영상은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거든요. QR코드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넘겨요. 엄마 이거 이 얘기가 이거 맞아요? 이러면서 넘기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책.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 그림책이네요. 네, 그렇네요. 이것도 이런 건 어디서 아셨어요, 이 책은? 아, 이 책은 제가 킨더북스라고 예전에 왜 이메스더 작가님 그 거기 책방 어린이 책방 갔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을 많이는 안 가거든요. 인터넷으로 네. 필요한 책만 탁탁탁 골라 사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렇게 보지 못하면 이런 좋은 책을 보기 힘든데 너무 되게 신선하네요. 아까 네, 저도 좋았어요. 사계절 책은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 책은 오늘 그만하는 걸로. 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네. 맘맘맘 초대석. 네. 맘 초대석에 오늘 아주 굉장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시즌 1 때부터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빼는 겁니다. 바쁘셔서? 예, 네, 바쁘대요. 근데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저도 지금 엄청 벼르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지금 유치원 10년차 유치원 교사 본명은 밝히지 않고요. 송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저희가 셀프 소개하는 네,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셀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있다가 놀이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영어 유치원 교사로 있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10년차 교사 송 선생입니다. 네, 송 선생님 뭔가 준비해온 듯한 네. 그렇네요. 반가워요. 근데, 반가워요. 근데 얼굴이 아이들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되게 해맑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해맑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그런 교사분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모셔서 궁금한 것들 좀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셨네요. 아니 저도 어린이집 보낼 때 이 송 선생님한테 좀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공립이 있고 가정식. 가정식이 있고 서울형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거의 그냥 일반 사립 또 있는 거죠. 그냥 놀이학교라고 하는 사립. 네. 선생님은 어느 곳을 좀 추천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추천 아 개인적인 걸 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일단 제가 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네. 네. 국공립과 서울형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민간 가정식이나 아니면은 네. 또 놀이학교, 네. 사립 네. 이런 데는 개인이 하시는 아. 게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나라의 관리를 못 받는 거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10만 원 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무상교육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네. 지원받는 걸로. 네. 그래서 어디를 추천하신다고요? 저는 이제 추천하기를,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기 이전에 네. 정말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네.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 색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희 애기는 빨간색. 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 그거는 감이 안 잡혀요. 네. 전 잘 알아요. 저희 애기는 아직 취향이 없고 새로운 음식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아이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여러 곳을 찔러보고 다 돌아다니고 호기심이 다, 많은지 호기심이 많은지 외향적인지 네. 그리고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지 친구보단 사물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좀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렇게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기가 돼서 아이를 보낸다, 안 네. 보낸다를 떠나서 저희 국공립이 좋으니까 국공립 보낸다. 이게 그게 아니구나요. 저희 애기는 낯선 곳에 가면 되게 얼어요. 수줍어하고 어려워하고 되게 샤이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데 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원래 알고 막 자기만 쳐다보고 이러면 막 완전히 신나서 되게 개구진데 낯선 곳에 가면 되게 소심해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좋아해요. 근데 친구들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 게 애기들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남들 행동을 되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모방도 많이 하고 사물보다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애기한테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곳에 가든 조금 적응하기는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정말 그 집이 내 집이냐 놀 아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들여만 네네. 봐서라도.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데요. 네. 어린이집 위주로 그러니까 가시는 게 민간이나 좋은데. 민간이나 개인이냐는? 근데 민간이나 개인 국공립 이거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정식이나 이런 건 아파트에서 많이 운영을 네네. 하는 거고요.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따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아이들과 처음부터 오래 다닐 생각을 한다면 시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아,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의 이렇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조금 작은 데 가서 우리 아이가 요 사회성을 좀 키워서 그래서 시설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엄마들이 그런 요즘에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CCTV 뭐 어디에 선생님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곳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 그 원장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그 어떻게 알아요? 보지 않은 이상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보는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네. 저는 어차피 가명인 거 막 까세요. 송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네. 그 안에서 계셨던 분이 안에서 계시는 분이니까 네. 그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좋은 기준은 기본적인 거는요. 네. 원장님이 기본적인 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딱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저희한테만 인사하는 하기 바쁜 첫인사 원장님. 아, 나는 네. 이렇게 네. 그거보다는 아이 한번 보고 아이가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 아이가 약간 이런 네. 것 같네요. 네네네. 이렇게 어머니 네. 저기는 네. 그래요. 저 어떤 한번 상담 받으려는데 아기를 안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지금 쌤 상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나 진짜. 또 얘기해 보세요. 네, 그리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에디터님한테도 네.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꼭 우리 아이를 맡을 선생님을 꼭 한 번은 인사하고 나오는 걸로. 담임 선생님은 누가 될까요? 담임 선생님도 인사를 좀 시켜주세요라고. 좋겠다고. 담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인지 어떤 유치원인지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아기를 맡길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다들 사회생활을 해보셨고.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인상만 봐도 네. 막 네일 아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막 이러면 블링블링 이거 보석 다 박아가지고 제가 담임입니다. 속눈썹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속눈썹 정도는 봐줍시다. 네. 네. 구슬 박힌 것만 이런 거 많이 되잖아요. 구슬 박힌 네일 아트만. 그런 거 아닌데 저도 한번 그렇게 그 송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어린이집을 둘러보러 다녔을 때 꼭 다 그 원장하고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 담임 선생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담임 선생님과 원장이 매우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담임 선생님이 아 인사시켜드릴 수 있죠?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담임 선생님 여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네요 해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저희 아이가 다니면 담임 선생님 되십니까? 아,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스캔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했습니다.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묵주 반지 낀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천주교시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머리부터 속눈썹 붙였나 뭐 눈썹 문신을 했나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그 유치원의 뭐 원장님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우리 아이를 맡길 선생님이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좀 안 맞으면은 아기는 힘들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아기랑 그 선생님이 맞을지를 잘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신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부엌을 한번 보라고. 아, 식당? 네. 아이의 그 밥이 나오는 그 식사 공간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림자라는 집에 가도 부엌이 깨끗하지 않냐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부엌이 깨끗한지 그리고 그 공간이 되게 청결한지 그걸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 안 보는 척하면서 부엌을 다 스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곳은 정말 부엌이 지저분한 거예요. 왜 살림 못하는 집 전형적인 집 있잖아요. 약간 그랬고 제가 지금 다니는 민결이 어린이집을 갔더니 좋아요? 아니 부엌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그런 소독기나 이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좀 잘 봤어요. 근데 부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나요? 아니 보여요 쌤. 가정식은 거기 안에 그 거실 옆에 실제 그 주방 있듯이 보여요. 보여요? 네. 아 저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를 맡길 곳이니까 처음에 갔을 때 까탈스럽게 굴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꼬치꼬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우리 아이가 정말 3살부터 6살까지 그 인성이 다 형성되는 그 시기이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단일 유치원인데 맞아요. 정말 따져봐도 괜찮고요. 계산해도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탈락. 밑보일까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가서 CCTV 보시지 마시고 아. 그 전에 까탈스럽게 다 구세요. 그리고 아. 내가 정말 결정한 거는 정말 믿고 맡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믿고 따라와야 돼. 보내기로 한 거. 네. 내가 여기 좋다고 판단한 거. 네. 그럼요. 산부인과도 믿고 따라오면 더 저희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못 믿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맞거든요. 맞아요. 이게 잘 믿어야 돼요 서로. 그 신뢰를 형성하기 중요한 전에는. 거네요. 그래서 그걸 요즘 시대 들어서 저는 그게 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그러니까 그냥 입학하겠습니다 해서 입학하고. 해놓고 CCTV로 와서 계속 보자고 하시고 계속 보고 계시고 저희는 CCTV TV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를 밖에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한 3개월씩 보시더라고요. 오셔서 못 믿어. 네. 그게 더 싫죠. 그러니까
저 부모의 싫은 것보다는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 그러니까 수도 있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CCTV라는 감옥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24시간을 관찰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희도 지난번에 방송 카메라들이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요? 맘맘맘 3회까지. 아, 난 뭔 얘기인가? 지금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네, 네. 막 털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막 하던 말이 안 났거든요. 아니 그리고 유쌤이 지루한 얘기 하는데 웃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표정 관리를 하려는 거예요. 저 웃으라고. 봄살님.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표정이 심각해지니까 굉장히 인상이 사나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자유롭네요. 네. 그래요. 그 되게 중요하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랑 신랑은 되게 소심해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일단은 뭐 쿨한 엄마인 것 같은 거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걸 대서 뭐 하시려고요. 소갈이 많이 편한 하시는 엄마, 좋은 엄마 이러놓고서는 뒤로는 되게 소갈이를 많이 하는. 끙끙 알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말 할 말을 못하는데 그보다는 처음에 막 이렇게 깐깐하게 물어보고 믿고 따라와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저는 이제 민결이가 4살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유치원 다 떨어지면 다시 어린이집을 가야 될 수는 있는데 이 시기도 좀 한 번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이 떨어지면 이제 뭐 놀이학교란 대안도 있고 혹은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유치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다 싼 건 아니니까. 유치원도 되게 비싸던데요? 비싸요. 가격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사립과 네네. 그냥 병설 유치원이라고 네, 병설 하죠? 유치원도 있고 네. 일반 국공립 유치원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고 뭐 지원받는 거나 다 다르고 유치원이 만약에 다 떨어지게 되면 뭐 놀이학교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스포츠센터나 약간 그런 쪽으로 도는 엄마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굉장히 잘 놀아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 어린이집이 4살 반 있는 어린이집에 간다던가 선생님 어떤 걸 좀 추천하시나요? 그거 얘기하기 이전에 그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궁금하시죠? 그게 뭐예요 네.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은 네 보육의 의미가 더 깊어요. 교육보다는? 네, 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네. 맡기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원래는. 그래. 그렇죠. 네. 그게 무상교육이 되면서 네. 다 거의 많이 가고 있으니까. 많이 가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은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더 엄마처럼 더 아빠처럼 더 아이들이 잘 기대고 정서적으로 애착관계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곳이 될 수도 싶다. 있는 네. 곳이고요.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의미가 더 첫 번째 만나는 두면해요. 사회가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 6세나 7세에 많이 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자격증도 달라요. 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치원? 네, 대부분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치원에서는 일을 못해요. 아,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랑 아동학이랑은 달라요. 그죠. 아동학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유아교육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요. 대신 보육교사 자격증도 나와요. 네네, 뭔지 네. 알겠어요. 제일. 그래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유치원에 네.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취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 이제 대학 과정도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 과정인 거고요. 이거는 아동 발달, 아동 심리 이쪽으로 그렇죠. 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보내시는 그러니까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놓이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과 심리 쪽을 다 배우고 오셨던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치.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유아교육은 전인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육으로 예. 이제 그 교육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새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그러면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네. 한 6, 7세면은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5세부터도 유치원이 있잖아요. 네. 4세부터 있어요, 쌤. 아, 유치원은 4세부터 있어요? 지금 제 질문을 제대로 안 아, 네, 네. 아, 5세부터 있죠. 5세부터. 보통은 5세, 아, 5, 6, 7. 5, 6, 7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늦게 5세까지는 6, 7세. 아직은 어려요. 어린이집?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요. 널서리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신 있게 발음하세요 선생님 뿜으세요 저희가 발음 너무 굴린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저희 나이로 치면 5세까지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병설 유치원을 가게 돼요 6, 7세부터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의 고민이 영어 유치원은 5세 반부터 오던 애들이 6세 되면 적응을 하는데 뒤늦게 뭐 7세나 6세 영어 유치원으로 넣으려 그러면 못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게 학습식 영유랑 놀이식 영유랑 그게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식도 있어봤고 놀이식도 있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의 욕심이 자꾸 생기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학습식 영유에서는 결과가 보이죠. 를 조금 더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학비도 비쌀 뿐더러 그만큼 투자한 만큼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보시기를 보였으면 좋겠고 놀이식 영유는 조금 아이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놀아라. 재밌게 놀면서 영어 하는 것도 저희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 100세 저희 아이들은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6, 7세면은 아이들 93년은 더 살아요. 맞아요. 그러면 93년 동안 영어를 안 하겠어요? 어우, 깝깝해. 그렇게요. 네. 그렇게 치면은 정말 그러니까 놀 수 있을 때 좀 놀게 하고 네. 선생님 그러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경험들을 그쵸.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6, 7세 전까지는 조금 더 전인적인 보육의 개념이 들어간 시설에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영어 유치원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영어 유치원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엄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영어 교육이 워낙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는 양날의 검처럼 잘못될 수도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영어 유치원요? 네. 네. 아 솔직히 저는 영어 유치원 반대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에요. 왜죠?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 아니면 학습식 영유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학습식 영유? 네. 저는 그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학습식 영유를 보내는 데가 있는데 7살짜리가 영어로 에세이 숙제를 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애들이 에세이를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써서.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고 유치원 들어갈 때 시험 봐요. 너무 맞아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네. 너무 몰랐는데 그런 영어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테스트도 네. 다 보고 이제 인터뷰도 다 해서 아이들이 네. 어느 정도 영어를 알고 있으면 뭐 몇 년 차 들어가고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모르면 아예 1년 차부터 시작되고 근데 저는 학습식 영유에는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고 놀이식 영유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희와 다르게 저희는 왜 영어를 배울 때 막 ABCD 해가지고 막 그래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저희랑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영어를 같이 습득하면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습득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놀이식 영유는 3개 국어를 했었어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국어를 네,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는데 중국어를 하니까 이게 영어 발음처럼 슬슬 이런 발음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발음을 하다 보니까 영어의 R이랑 L이랑 이 발음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게
어 이거는 R 발음이고 이거는 L 발음이고 이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한국어에는 이런 발음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 리을이라고 하면 리을의 L이랑 좀 비슷한 다 그 단어들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치. 학습식 영유는 어떤 점에서 문제일까요? 저는 결과. 결과. 네. 너무 결과 중심이니까. 네. 결과 중심이고 또 아이들이 막 라이팅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7세를 보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써야 돼요. 맞아. 네. 그거 한국어로 쓰려야 아이 머리 들어갈 텐데 일기 쓰기도 그 영어를 어떻게 다 쓰죠? 그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림 일기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전 그마저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제가 모르는 단어도 우리 애들이 쓸 써와요. 때도 있어요. 아,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어린이집에 얘기로 들어 선생님 네. 생각에 너무 잠기지 마세요. 네네. 지금 자기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송 선생님께 자주 여쭤보지 않습니까? 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그런 걸 제가 조금씩 컨펌 받습니다. 그래서 저 좀 좋은 엄마 코스프레 하려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로서 어떤 엄마가 선생님께 좀 인정받는지 저는 사실 워킹맘으로서 워킹맘으로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상담할 때 여쭤보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지 제가 뭔가 뭐 못 챙겨드리는 건 없는지 예를 들면 뭐 칫솔 갖고 오라는 날 까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여쭤보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떤 엄마들이 잘하고 있는 엄마일까요? 선생님한테 잘하는 엄마요? 아니요.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저 엄마 좋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싫은 엄마도 있을 텐데 아, 저 엄마는 진짜 아이한테 잘하는구나라던가 아니면 이런 면에서 진짜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엄마라던가 그런 얘기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좋은 아, 엄마로 소문나고 싶은 거죠? 정말 에디터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맡겼으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고 해답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맞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딱 보면 아, 저 아이는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이런 건 다 경험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다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엄마와 아빠예요. 절대 선생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어머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집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쟁점을 찾아서 아 어머니, 아 선생님 우리 이렇게 교육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그쵸. 조력자예요. 서로 서포터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공은 아이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욕심이 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의 근데,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끌고 있진 않는가. 이 아이가 끌려다니지는 않는가. 내가 아이의 서포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하게 뭐든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불편하시면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아 이래서 오해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집중 우리 아이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포커스네요. 네. 엄마가 선생님한테 집중하기보다 우리 그쵸.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엄마한테 집중하기보다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솔직히 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머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게 될지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쵸. 아이의 교육인 거잖아요. 그럼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제일 집중해야 될 아이한테. 네. 아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런 엄마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기가 제대로 된 케어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네.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반면 정말 진상인 엄마들도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 그랬어요. 시어머니 이제 결혼한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결혼을 했는데 너 시부모님한테 괜찮겠어? 이랬더니 어머니들한테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오시면 어머니 오늘 누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뭐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해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한대요. 어머님 오늘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야 그러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 이러면서 아무튼 진상 엄마들 너무 많죠. 어떤 엄마가 제일 싫어?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겪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물론 아이를 위해서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반 친구의 아이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곱 명을 보게 됐는데 그 일곱 명 중에 한 애 여자애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놀아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는 이 남자애 말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이렇게 다른 여자애들이 이 여자애랑 놀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술을 부렸던 것 같아요. 남자애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팔을 막 잡아당기길래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경고를 한 번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남자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제가 2층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가 선생님 저 물렸어요 이러는데 여자애가 물은 거예요? 네 팔을 물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랑 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 놀이터가 저희가 1층이 있고 이렇게 플레이룸이라고 해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에 제가 있었고 1층에 다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반 애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제 큰일이 났다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내려오라고 그 당사자만 있고 다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단호하게 들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너 왜 그랬어 이거는 아니지만 그쵸.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 아이의 팔을 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벌써 잘못했는 걸 아니까 울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따로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어도 너가 싫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절대 무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야라고 하고 했는데.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계속 운 거예요. 엄마 만날 때까지. 그런데 엄마를 만났어요. 울음이 더 터졌겠군요. 더 터졌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엄마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아니 애를 달래야죠.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라면 저는 아주 훌륭한 엄마니까 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혼낸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정말요? 손 선생님! 이렇게? 누가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네. 어머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애가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무섭게 아이 혼내시면 어떡하냐고 어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약간 흥분이 됐었는데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어머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아이가 무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전 7세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6세 친구였고 저랑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무서울 수 있고 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어머님 분이 안 삭혀지신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절대 저는 아이를 교육하면서 이놈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약간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냐고. 그게 아닌데 선생님을 믿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머.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머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 물론 마음이 상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선생님이 와서 나 아예 아이를 혼내서 그쵸.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혹은 다른 아이한테 해를 끼쳤는가 그거 먼저가 기본으로 네.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유, 극성엄마네요. 근데 아이와 싸웠을 때 싸우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긁혀서 온다던가 약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좀 중재를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하시나요? 이게 저도 이 대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 싸움은 그냥 아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 싸움이 엄마 아빠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싸움은 그냥 아이 싸움이에요. 아이가 싫어요. 이 친구 싫어요. 저희는 오히려 어른들은 좀 음흉해요. 싫으면 그냥 피하고 그냥 싫은 티 안 내죠. 싫은 티도 안 내요. 그리고 피하거나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싫어도 놀고 놀아서 재밌으면 그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이예요. 근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감정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아이를 해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길래? 뭐 때문에? 뭐?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민결이가 이렇게 긁혀서 왔길래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민결이 말만 들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긴 했어요. 누가 그랬어? 물어볼 때마다 다른 이름을 대요 자꾸.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누가 한지는 몰라요 지도. 근데 한번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 그랬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걔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어깨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지 못한 상황이라던가 내가 굳이 그거를 지금 따져서 소용이 없는 상황 그리고 누군가가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았던 상황이면 좋겠지만 지금 뭔가를 제시하기는 좀 웃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다 일단은 뭐 제가 뭐 문제를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와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 나 조금 속상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거구나. 심하지는 네. 아닌데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약간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으면 그 일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와서 엄마 그러니까 제가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위로하기보다는 누가 그랬니? 여기에 이제 딱 포커스가.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민결이 참 속상했겠구나. 아, 좋은 엄마네요. 역시 훌륭한 엄마네요. 뽀록 나는 거 아닙니까? 저? 아니, 애기 저는 또 그런 것도 걱정돼요. 못 노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못 어울리는 아이는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사실은 15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한 명이고 결국에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치는 아이, 활달한 아이, 막 그런 사고친 아이들이 손이 한 번 더 가지 조용히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한 번 그 애 이름을 불러볼 시간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거. 네. 라던가 아이들끼리 잘 못 어울리고 있는 못 아이들. 어울리는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학교에 반장과 부반장이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통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질이 발견되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못 어울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 반장과 부반장이 네 리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다음이에요 이 친구는. 그쵸. 아. 서열이 선생님 다음이에요.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반장이 무슨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이 친구는 선생님 다음이기 때문에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맞아. 이거 같이 놀아줘야 돼요. 같이 이야기도 한 번 더 해줘야 괜찮네요. 돼요. 괜찮네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거나 조금 이제 뭐죠 입김이 세거나 좀 나대는 아이들 위주로 반장 부반장이 되는데 유치원에서만이라도 조금 소외되거나 소극적인 아예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네.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아.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캡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뒤에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낵 타임 할 때도 선생님이 와 선생님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놓군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김수현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그 달콤맘 선생님 블로그를 자주 가는데 최근에 읽은 글이 지윤이가 이제 학교에서 아 학원에 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유치원이요? 유치원이죠. 동생. 아니 그러니까 첫째가 유치원에서 그런 게 있대요. 자기 생일이면 세 명의 친구를 뽑아서 같이 초를 끌 수 있게끔 임명하는 게 있대요. 근데 지윤이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더래요. 내가 세 명 중에 그러니까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뭐 누굴 골라야 될지 엄마 저 고민이에요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일환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윤이가 자기를 뭐 했던 친구한테 또 해주고 기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 명은 되게 예상치 못한 아이를 뽑았더래요. 지윤이랑 안 친한. 그래서 물어봤겠죠? 너 왜 걔는 왜 뽑았을까? 걔는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서 엄마 내가 이번에 불렀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 사이에서도 뭐 배려고 뭐고는 다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게 되게 잔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 사이에서도 그거를 좀 배워나가는 그 거지 않을까. 게, 네.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배워나갈 물론 좌절이라는 거 솔직히 아이가 딱 첫째가 태어나면은 좌절이라는 거 한 번도 느껴본 수가 없을 거예요. 좌절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주변에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건 내가 배워나가서 그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 부분들을 빨리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들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배려라는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엄마가 내가 이 하면은 다 와서 오냐 오냐 해서 다 주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너무 예뻐하고. 그쵸. 근데 사회 나가면 어린이집이죠? 아니죠. 아니죠. 배려라는 것도 배우고 좌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감정들을 다양하게 배워요.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배우면서 아이가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정말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윤이가 원래 뽑으려고 했던 친구는 자기를 뽑아줬던 친구라서 자기도 뽑으려고 했는데 걔를 못 뽑은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는 서운해했겠죠. 그쵸? 근데 끝나고 나서 가서 지윤이는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뭐 내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안 뽑았지만 난 널 정말 좋아해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1년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골고루 평화롭게 기회를 주고 뽑으려면 다 뽑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나름의 감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마련해주는 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린 집에 가서 뭐 그런 이제 뭐 리더를 하거나 그런 역할들이 없다면 저는 이제 어머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비타민을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한 반에 8명이 있거나 뭐 15명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비타민을 보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이제 그날 비타민을 가지고 온 친구를 앞으로 불러요. 앞으로 불러서 이제 이 친구가 오늘 그 너네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비타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시켜서 한 명씩 한 명씩 눈을 보고 다 전해줘요.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도 눈을 보고 다 인사하게끔 해줘요. 선생님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요. 완전 좋은 선생님. 선생님한테 우리 얘기를 맡기고 싶네요. 보내세요. 원비 엄청 비싸요. 저 유치원 멀다고 잠실 쪽에 계신다고. 그죠? 아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더 있어요. 뭐죠? 아이 책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 책 코너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아이 그림책을 갖고 와서 읽어주는 걸 읽어주지 않죠.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엄마들이 이거를 집에서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 책을 접했으니까 새로운 책이 왔을 때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접해 나가고 두 번째 읽어줄 때 세 번째 읽어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책을 읽는 좀 주세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뭐 책을 고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이는 이제 색감이 다양한 것들을 고르는 친구들도 있고 네. 되게 어두운 색깔들을 고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또 어떨 때는 왜 우리 애는 까만색인 걸 좋아해? 가슴이 우울한가 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이렇게 딱 골라왔어요. 네. 골라왔으면 책을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책을 읽음으로써 말을 많이 배우고 언어를 많이 습득하게 돼요. 네. 그 전에 아이가 말을 해야겠죠. 네. 근데 말을 하려면은 어머님들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말을 많이 하게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는데 일단 거표지를 딱 봐요. 네. 정말 열심히 그리시고 열심히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고 표지가. 네. 표지도 그렇고 책 속 안에도. 네. 그래서 거표지를 보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을 네.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네. 이 수박 수영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목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네. 어머, 저는 딱 보면 자, 수박 수영장 읽어 볼까? 그게 아니네요. 네. 그게 아니라 책 겉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때? 느낌이 어때?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나누세요. 충분히요? 네, 충분히 나누시고 충분히 나누시기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알아요. 선생님이 아니셔서. 왜냐면 빨리 한 권을 읽어주고 싶어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 거죠. 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이야기를 나눴다 하면 이제 참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책 내용을 다. 책 내용을 그림 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네. 그림을 보면서 엄마와 아빠 같이 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럼 이게 뭘까? 아니면 수박이 반 잘려져 있네. 그런 거보다 빨간 수박이 씨가 있네.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만약에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러면 어? 처음엔 뭐가 보여요? 수박이 보일 수도 있고 해가 보일 수도 있고 하늘이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뭘까? 뭘까 이렇게요? 뭘까? 큰 수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수박이야. 근데 이게 무슨 색깔로 돼 있어? 초록색. 초록. 까만색. 구불구불한 까만색 길도 돼 있네. 근데 여기 수박 위에 또 뭐가 달려 있어? 이게 뭐지? 잎이에요.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천천히. 이게 처음부터 끝. 저희 우리 아들은 왠지 힘들겠네요. 수박 씨를 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아, 책을 그러니까 엄마는 한 권을 들면은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맞아요. 어린이 책을. 그러지. 특히 맞아요. 쌤은 공부를 잘하시니까 끝내야 된다. 진도를 끝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볼 수 있는 데까지. 네. 아, 저는 왜 제가 그러냐면 애기들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한 권을 읽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천천히 보면 애가 또 딴 데로 휙 가버리거든요. 휙 가면 휙 가는 대로 가시면 그냥 돼요. 그냥 쫓아가면 돼요? 네. 아. 그냥 굳이 이렇게 차례대로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림책에도 책이 이렇게 글씨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제 마음대로 조금 바꾸거든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이게 나중에 아기가 그거를 내용을 외우고 글씨를 그냥 저절로 터득한다고 그대로 읽어주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대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읽어주기 전에 네. 아이한테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어서 뭐 아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 게 또 내가 아 여기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라고 해서 내 얘기와 그 글의 이야기를 그래서 접목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책을 어떤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아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좋네요. 잠자기 전에 아기한테 책 읽어주는 거 되게 많이 중요하죠. 네, 꼭 30분이라도.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책 속에서 무한한 걸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내가 가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그렇죠.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력도 나오고요. 사고력도 나오고요. 그게 커지면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놀 때 30분 놀아주고 재울 때는 그냥 재워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쌤! 따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구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걸 배웠네요. 저는 이제 너무 아기가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서 하루 5권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아기 5권을 읽어줘야지. 쌤 그런 강박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잠깐만 여기만 보자 이러면서 아기를 막 붙잡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5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과 어느 일정 시간 정도 이상은 아기한테 그런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네.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아이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저희 맘맘맘 가족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6세 친구들한테 너네 장래희망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저의 장래희망은 막 간호사도 대통령 되고 선생님도 되고 막 여러 그러니까 제가 뭐 발레리나도 되고 과학자 과학자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세 같은 경우는 뭐 공룡이 되고 싶고 막 뭐 기차가 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6세, 7세가 되면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자기 롤 모델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롤 모델 아빠를 이렇게 아빠가 일하는 그 치과 의사 아빠가 치과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 그건 좋은 거야. 좋죠. 될 수도 있고 그건 좋은 거야라고 해서 왜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왜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답을 하기 힘드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돈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떡해. 아픈 아이의 이를 치료해줘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럴 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돈 잘 벌어요. 6세가? 네. 그걸 알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친구의 틀 속에 박혀있는 생각을 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6세가 벌써 그러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요? 만 원짜리 진짜, 이런 거? 천 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 친구한테 줬어요. 주면서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줘봐 라고 했어요. 줘봐 빨리 그랬어요. 천 원을 주고. 그런데 어떻게 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치 돈이 많으면 물건은 살 수 있어. 그치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어.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친구의 마음은 살 수 없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내가 친구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들은 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너무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어디 계신다고요? 제니가 산부인과 의사가 꾸밈이 아, 너무 좋은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언론에서 호도되고 약간 일부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약간 그쵸. 나에게 나쁘게 포장되기도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애기 안 좋아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너무 좋대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고 맡깁시다. 그러니까요. 너무 네. 훌륭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저희 이제 마무리 할까 싶어요. 혹시 네. 준비해놓은 멘트 있으십니까? 아, 네. 네. 에디터님 하셔가지고 정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실 때 까탈스럽게 구세요. 네. 까탈스럽게 구시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결정하고 나면 무한한 믿음을 주세요. 특히 선생님한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무한한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든든한 백이 있어 하고 유치원을 잘 다녀요. 네. 절대 엄마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는 유치원을 잘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믿음을 줄 뿐더러 믿고 맡기시는 선생님한테도 그 믿음을 더해주세요. 네. 와,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네? 이벤트 공지만 하고 클로징은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네. 그 이벤트는 저희의 친구죠. 맘맘맘의 친구. 선생님 어딘지 아세요? 네. 까사라이크. 네, 까사라이크입니다. 까사라이크라는 그 품질 좋은 수공예 용품을 파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쇼핑몰인데요. 와. 여기서 저희 매회 두 분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정말 좋죠. 후기 남기세요. 네. 네이버나 이런데 포털에 검색 까사라이크 검색해 보시면 아마 사이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보면서 3만 원이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좀 비싼 걸 많이 팔긴 하는데 좋은 제품들이니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맘맘맘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되나요? 아, 그렇죠. 맘맘맘 저희 홈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블로그. 네. 저희 블로그. 네이버에 또 맘맘맘 쳐보면 저희 블로그 나오니까 거기에 저희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새해를 맞이해서 가계부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글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할게요. 송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할게요. 워킹맘. 예비맘. 저는 죄송해요. 아, 지금 에디터님. 아, 나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다시.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